네, 4번 홀에서 무려 6타를 잃었던 김비호 선수인데 첫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고 그 다음에 또 티샷이 왼쪽으로 가면서 아주 힘든 1라운드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상현 선수가 까다로운 라인에서 한타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많이 구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충분히 길게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박상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 샷. 그래도 거리감 잘 맞췄네요. 저희 친 좋은 위치입니다. 네. 지금 황중곤, 박상현, 김비호 세 선수의 박상현의 버디 퍼트. 선수들이 그 그린의 경사를 보고 확실한 선택을 해야 하는 6번 홀입니다. 네, 박상현 선수 스매시 팩터 1.48. 경사가 왼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실제는 5야드보다 더 경사가 공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선수들이 반드시 핀보다 오른쪽을 보고 샷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디테일한 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살짝 당긴 느낌인데 조금 당겼네요. 네. 괜찮네요. 박상현 선수가 까다로운 홀에서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뭔가 이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버디가 필요했는데요. 네. 방금 버디 퍼스를 시도하기 전에 조금 더 전홀의 한타를 줄이면서 박상현 선수가 일단 언더파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박상현은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개막전 대회에서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네. 또 우승 경쟁을 했던 박상현. 박상현 선수는 좋은 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왼쪽 공략을 했는데 페어웨이는 놓쳤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네. 살짝 흘러내려갈 수 있죠. 다 흘러내려갑니다. 네.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경사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 결국 러프의 경계선에 공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다음 샷이 어려운 샷이 남게 되고요. 7번 홀. 네, 잘했네요. 그러네요.
와. 네. 뭐 7번홀, 8번홀 두 번의 쇼게임 네. 감탄만 나오네요. 물론 이준석 선수하고는 각도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공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보다 앞쪽에서 박상현. 네, 괜찮네요. 5호초에서는 옥태현 선수가 5타를 줄이고 있긴 하지만 옥태현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타수를 많이 줄인 선수는 안 보입니다. 네. 박상현. 아. 와. 컵을 스치네요. 그래도 1원 더 파로 이제 후반홀을 시작할 네. 박상현 선수고요. 지난주에도 이승택 선수가 우승조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앞쪽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타수를 많이 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선수들이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면서 또 연장전을 갔었죠. 네. 무려 뭐 5개 주 앞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박상현 오른쪽 많이 가요? 네, 그래도 괜찮네요. 네. 저 지역은 러프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11번 홀의 박상현 선수예요. 오. 홀의 앞쪽으로 갑니다. 굿샷. 왼쪽 앞핀이다 보니 선수들이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두 번째 샷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한번 봤던 박상현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버디 성공. 3번 호드로 티샷을 했고 좀 당겨졌지만 이 벙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투혼에 성공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불편한 위치지만 거리가 괜찮죠. 아, 네. 오르막 경사에 맞으면서 런도 발생되지 않았고 네. 또 한 번의 버디기를 만든 박상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13번 홀. 박상현. 아. 전홀도 그렇고 지금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일정한 타이밍에서 샷을 하기 위해서 연습량을 늘리고 많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특히나 대회 기간 때 선수들의 연습하는 클럽을 비교해 보면은 퍼팅과 웨지 샷의 연습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영준 선수처럼 또 동반 플레이어가 먼저 퍼스를 해서 라인도 한번 보여주는 네. 그런 날도 있습니다. 박상현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현 샤디글이 나올 뻔한 이후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한타 더 줄이면서 3원 더파. 이제 승부홀 16, 17, 18번 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 위치에서 대부분 선수들이 다 약하게 굴러가는 결과가 있었는데 박상현 선수는 거리감 딱 맞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퍼시죠. 네. 실 저런 거리도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안하게 홀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으면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 의도가 아니라 드라이버 티샷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티샷을 할 때 유독 드라이버가 페어웨이를 많이 놓쳤었고요. 그렇죠. 볼 스피드 72를 넘겼고 스매시 팩터 1.47입니다. 조금 더 긴 거리에서 웨지샷을 치겠다는 의도로 아이언 클럽 선택을 했습니다. 캐디와 상의를 하다가 공략 방법을 바꿨습니다. 일단 원하는 거리를 남겨두는 선택을 했고요. 박상현 선수가 58도 웨지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스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아, 바로 이거죠. 네. 결국 그 선택은 그리고 박상현 네 들어갔습니다. 네. 정확한 공략과 함께 마지막 홀에서 안타를 줄였고요. 3언더파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사실 뭐 오늘 박상현 선수도 쉽진 않은 하루였어요.